여기 엄마야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대. 근데 엄마야한테 새로운 아저씨가 온다는데. 응. 근데 엄마야가 겁내면 안 된대요. 엄마야가 약간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소심한 게 있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몰라. 원체 당하고 살았나 봐. 그렇다 보니까 학을 좀 뛴대. 근데 미안해요. 나오는 거 그대로 말을 해줄게요. 이 아저씨야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러다 보니 사람한테 다가서기가 힘들고 사람이 다가와도 내 마음 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을 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판단을 하다 보면은 또그 사이가 끝나버린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 왜?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 마음 아야하기 싫고 다치기 싫으니까. 웬일이냐? 우리 애기가 왜 나오지? 얘잘안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엄마야가 외로울 수밖에 없고 맨날 혼자 눈물 짓는 게 많대요. 근데 또 웃긴 게 엄마는 감수성도 풍부하대.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뭔가 말한 거에 있어서 내 마음이 아야 있으면 그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게 자꾸만 가마솥에 누룽지 남듯이 남는데. 근데 엄마야가 빨리 그 누룽지 퍼서 버리든 퍼서 숭늉 내서 먹든 빨리 해야지 엄마가 더 기쁠 거라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엄마야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혼자 하는 일하는데 그림 그려요. 아니야,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된대. 왜냐, 그림 그린 거 어떻게 팔아요? 집에서 그냥 그리는 거예요. 만화 영화 같은 거나 집에서 혼자 작업해서 외부로 보내고. 근데 이제는 좀 사람 많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에 속해 계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모임 작은 거 하나를 하는데 취미로. 아니, 일을 받는 것도 그 모임에서 받을 수가 아니요, 있어요? 그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죠. 근데 그 일적인 거에 있어서 엄마가 혼자 해요? 그쵸. 어디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속해 있기는 그죠. 한데 그건 거래처 같은 그죠, 거고, 그죠. 그쪽에서 주는 만큼 제가 해서 다시 넘기고 하는 그런 근데 그 거래처를 엄마가 한 군데만 둘게 아니라 그래. 왜냐하면 그 거래처에서 엄마한테 단가 약하게 치는데. 맞아요. 그죠, 개새끼들. 근데 엄마가 귀찮으니까 사람 만나서 막 쇼부 치고 뭐하고 뭐하고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올해 엄마가 엄마의 급을 올려야 돼요. 회사원식으로 말하면 승진해야 돼. 근데 일은 그럴 확률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어머니가 좀 알아보시라 그래. 내 작품이 이러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참여했었습니다. 저이 정도 실력입니다. 좀 사람들 앞에 내보이라 그래요. 혹시 아예 다른 전업을 하는 건 그림에서? 어떨까요? 뭐, 예, 그, 어. 나안 되는데. 그건 다른 거뭐 하고 싶은데요?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자격증 따는 거 있고 그런데 혹시 그거를 써서 취업을 하면 어떠나 취업하면 더 힘들어요. 엄마는 사람이 힘들어. 근데 아까 전에 사람들한테 좀 있어야 돼요. 이말 했던 게 뭐냐면 엄마의 진급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엄마가 훨씬 더 좋은 대우받고 높은 급여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지금 있죠. 하는 일에서 어쨌든 다른 거에 하나를 더 몰고 가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아니면 보험은 아니에요? 네? 보험. 아니, 전혀 아니에요. 보험을 엄마가 할 거면 그거 하세요. 인터넷 보험. 근로 상대하는 거. 그리고 뭐 또, 이미 자꾸 꼬셔. 그럼 어머니는 그 블로그 보험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셔야 돼. 우리 얘기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가 앞에서 요렇게 요렇게는 잘한대. 근데 실질적으로, 아, 야, 어여, 이거 못해. 딱 막혀버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게 있대. 우리 엄마야는 말을 할때 생각이 하나, 둘은 해야 된대. 그러다 보니 바로바로, 이래요, 저래요, 요거예요, 요거, 이걸 못해. 말해두고 100%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할 때는 약간의 거짓도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농을 못 쳐. 차라리 할 거면 글로 하세요. 근데 웃긴다. 원래 우리 엄마야 아저씨 좋아하는데 남자애 좋아한대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니야.
만나고 싶죠. 마음은 만나고 싶은데 만났던 적도 있는데 잘안 되고 그렇죠. 어그러지니까 이제는 싫은 거지 사실.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대요, 엄마는. 아홉 개가 사람을 판단할 만한 게 아홉 개가 있대요. 기준이 예. 아 남자 보는 기준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까지만 하고 일단 좀 마음을 여는 척을 하래요. 그래야 그 인간이 남아있는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그대로 좀 자꾸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그러잖아. 우리 기준이 얘기하는 말 그러잖아. 없어서 애기 있다고, 남자 있다고, 아저씨야 있다고. 괜찮은 사람인가요? 괜찮아요. 그 아저씨 괜찮아요. 지금 옆에 있는 괜찮아요. 그 아저씨 코가 이쁜데. 코 코가 잘생겼는데 이뻐요. 남자 코예요. 너무 이뻐요. 그코큰 아저씨, 코쟁이 아저씨의 엄마랑 잘 맞아요. 왜냐면 그 아저씨는 엄마를 엉덩이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엄마도 그런 사람 만나야 네, 뭐 해도 다 그냥 맞아요. 다 그러니까 엄마는 더 의심 가는 거야. 들어주려고 그러고. 아니 무슨 사기꾼 아니에요? 왜다 이렇게 맞춰주지? 이렇게 자꾸. 근데 만나봐도 돼요. 괜찮아. 여기까지.